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도심에서는 전기 공급을 조절하는 전기 개폐기가 폭발하면서 수백 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정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전기 개폐기에서 새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폐기를 열어보니 안쪽에 새카만 그을음과 하얀 분진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광주 동구의 한 전기 개폐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밖에 가보니까 연기가 막 나. 그래서 뭐 불을 본 게 있잖아. 그리고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불이 타더만. 한전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광주 남동과 금동 일대 570여 세대가 폭염 속에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이 중 80 가구는 3시간 넘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줘 지금. 아 냉동고 보고 탁 뭐하고 물 한 모금도 정수기라 전기 안 들어가고 못 빼먹고 물도 못 먹고 지금. 원인 파악에 나선 한전은 시설이 낡아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원인이 뭐예요? 고장난 소선됐어요. 일단은요 이게 가보를 해가지고 터진다니 이걸 교체를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지난 12일에도 광주시 진월동에서 장비 노후화와 전기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했고 16일에는 북구 각화동에서도 정전이 빚어져 아파트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진 않을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